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을 벗어나서 블랑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핵융합에 있어서 블랑켓은 거의 엔지니어링의 꽃이라고 할수 있고요. 핵융합로의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터의 참여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블랑켓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기술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경쟁 상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누가 어떤 블랑켓의 디자인을 하느냐, 여기 따라서 핵융합로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플라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플라즘에서 하는 중성자로 삼중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블랑켓의 설계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핵융합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랑켓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블랑켓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블랑켓은 크게 네 가지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파워를 빼낼 수 있다. 파워를 익스트랙션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랑켓에서는 중성자, 핵융합 반응으로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를 뽑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레디에이션이나 핵융합 플라즈마로부터 나오는 레디에이션이나 리액션 프로덕트, DT 반응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되겠죠. 리액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바로 블랑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뉴트런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세컨더리 감마레이의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퍼스트 월에서 플라즘에서 하는 레디에이션을 흡수하는 게또 되겠고요.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되면 퍼스트 월에서 냉각을 하면서부터 그 열을 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열을 빼내는 게 됩니다. 히트를 익스트랙션 하는 건데요. 특히 하이 템퍼레이처로 열을 뽑아내야 될 것이며 에너지 컨버전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자, 이게 블랑켓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은 바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DT 말씀드린 삼중수소는 굉장히 희박한 원소이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직접 핵융합로에서 이제 브리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 핵융합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처음에 연료를 장착해야 될때 필요한 삼중수소도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트리튬을 먼저 브리딩을 해야 되고, 이 브리딩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 만들어진 삼중수소를 잘 뽑아내야 될 겁니다. 잘 뽑아내고 우리가 잘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을 잘해서 넣어줄 건 넣어주고, 또한 보관할 건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트리튬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이 어떻게든 이 블랑켓 내부에 위치해야 된다. 따라서 뭐 리튬이 액체 형태든 고체 형태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삼중수소 블랑켓 내부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리튬은 크게 6번과 7번인데요. 자연에는 이제 7번이 거의 존재하고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중성자가 리튬 6를 만나게 되면 삼중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알파 파티클이 만들어집니다. 자,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4.78 매브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추가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리튬 7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삼중수가 마찬가지로 얻어지고 헬륨4가 얻어지고요. 근데 중성자가 다시 나오게 되네요. 근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2.47 매브, 그리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자, 따라서 6번과 7번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했었죠. 이 경우는 발열 반응, 이거는 중성자가 또 나와서 추가로 반응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흡열 반응이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파워 익스트랙션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트리튬 브리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블랑켓의 역할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다른 역할도 있죠. 플라즈마의 바운더리를 형성한다. 자, 이게 퍼스트 월이 되겠죠. 블랑켓의 가장 안쪽을 퍼스트 월까지 포함을 시킬 경우에 퍼스트 월이 플라즈마의 이제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퍼스트 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플라즈마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의 역할은 플라즈마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 시켜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터나 다이버터 같은 것을 이제 만들기도 했었고,
이 퍼스트 월의 재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지컬 바운더리가 되는 퍼스트 월, 여기서 백균 베셀의 가장 내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한 퍼스트 월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히팅 장치나 또는 측정 장치나 퓨얼링 장치 같은 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플라즈마 히팅이나 퓨얼링 또는 진단 같은 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또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플라즈마 온전과 잘 적절하게 맞아야 되겠죠. 저 이건 또한 플라즈마 스테빌리티나 컨파인먼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플라즈마의 컨덕팅 월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 플라즈마가 더 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이스타에도 뭐 패시브 스테빌라이저 같은 게 이제 들어있었었죠. 플라즈마 근처에.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온전이나 플라즈마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측정 장치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위치해야 되겠죠. 리미터 뒤에 잘 숨어있는다든지. 자, 이런 골고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이버터도 후에 이제 연결될 텐데요. 총체적으로 이게 플라즈마의 상태를 우리가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피지컬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레디에이션 쉴딩인데요. 백균 메스로 레디에이션 쉴딩이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토카막 장치를 서라운딩하고는 어떤 스트럭처들이나 또는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쉴딩을 잘해야겠죠. 레디에이션 쉴딩. 감마리라든지 또는 뉴트론 같은 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토카막 장치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석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예를 들면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TF 코일을 때릴 수가 있죠. 또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맥 센트럴 솔레네드 코일을 때려서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일들이 초전도 자석일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 중성자가 초전도 자석의 특성을 깨버릴 수가 있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장치를 다시 조립해야 되는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쉴딩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트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이 뉴트론이 밖으로 나가는 플럭스 같은 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쉴딩의 두께를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계산을 통해서 뉴트론닉스 계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네 가지가 블랑켓의 주요한 펑션이 역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블랑켓의 개념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리드 브리더 형태, 두 번째는 리퀴드 브리더입니다. 자, 말 그대로 브리더가 솔리드 형태라는 말이고 리퀴드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리더는 바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 브리더는 리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튬이 솔리드 형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솔리드 브리더가 되고 리튬이 리퀴드 형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리퀴드 브리더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블랑켓은 솔리드 블랑켓 또는 리퀴드 블랑켓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리드 브리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떤 것을 이제 고체 형태로 집어넣게 되는가? 그러면 리튬 옥사이드라든지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리튬 지리코늄 옥사이드, 리튬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이런 형태들로 고체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 리튬과 이제 옥시전이 들어가게 되죠. 결합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리퀴드 브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의 리퀴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냥 자체로 리퀴드 리튬 자체를 쓰기도 하고요. 리퀴드 메탈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플리베를 쓰기도 합니다. 자, 리퀴드 메탈에는 리튬 레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플리베라는 게 사용되죠. 그럼 이 플로라인하고 리튬 베릴륨, 불소랑 리튬과 베릴륨이 이제 섞여진 형태가 됩니다. 플리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는 플리나베가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솔리드 브리더는 이런 식으로 솔리드 형태, 리퀴드 형태로 흘러가는 형태가 리퀴드 브리더인데 각각의 특성을 조금 정리해보면 솔리드 브리더 같은 경우는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머테리얼과 이것 자체가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블랑켓의 스트럭처가 있겠죠. 어떤 구조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형태가 될 텐데 이 구조물과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넣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뉴트론에 의해서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뉴트론에 의해서 이제 리튬도 만들어내긴 하지만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뉴트론은 계속 13회분짜리 뉴트론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와 이제 계속 반응하면서 이 고체적인 고체가 바로 데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리퀴드에 비해서 이제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자, 리퀴드 같은 경우는 액체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 레디에이티브 데미지가 작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는 형태고요. 리퀴드 형태니까 데미지가 훨씬 적겠죠. 고체 형태보다. 그 다음에 트리팅 브리딩 레이셔가 높다. 자, 트리팅 브리딩 레이셔는 이제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TBR. 자, TBR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트리팅 브리딩 레이셔입니다. 자, 얼마만큼 트리팅을 만들어내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중성자 하나가 나오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DT 반응 하나를 통해서 중성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가 몇 개의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바로 트리팅 브리딩 레이셔입니다. 자, 그런데 리퀴드 같은 경우가 솔리드보다 더 삼중수소를 많이, 하나의 중성자가 더 많은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건 문제는 케미컬로 액티브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솔리드 같은 게 둘 다 고체니까 상관없는데 이 경우는 뭔가 액체가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면서 이게 스트럭처 물질의 어떤 이로전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테빌리티도 존재하고요. 액체면서. 그리고 또한 MHD 프레셔 로스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제가 후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래서 압력이 저하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서 이걸 흘러가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 블라스트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J크로스, B크로스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턱가마개는 자기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액체 금속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렉트릭과 인슐레이션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브리더와 리퀴드 브리더는 이제 장단점을 서로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솔리드 브리더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리퀴드 브리더 중에서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쿨란트는 뭘 쓸 것인지, 브리더는 뭘 쓸 건지, 재료는 스트럭처 머티리얼 뭘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솔리드 브리더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브리더는 이제 리튬을 난 모바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고체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트리튬의 인벤토리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잡는 게 바로 이 솔리드 브리더가 됩니다. 1975년에 처음 제안이 됐죠. 그리고 이 경우는 항상 separately cooled 브리더 형태의 리튬 엔진의 고체 형태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쿨란트가 필요하겠죠. 뭔가 쿨링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용하고는 쿨란트는 냉각제는 뭘 사용하느냐? 주로 헬륨이나 물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리드 브리더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걸 사용하는가? 리튬 세라믹을 보통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튬 옥사이드나 리튬 실리콘 옥사이드,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세라믹 계열의 리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뉴트럴 멀티플라이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TBR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하나 들었을 때 더 많은 삼중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뉴트럴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합니다. 뉴트럴 멀티플라이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성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반응을 해서 중성자가 예를 들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뉴트럴 개수를 늘려주는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리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TBR이 1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합니다. 솔리드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유는 이제 리튬 재료, 이제 리튬이 아닌 재료도 있죠. 뭐 실리콘이나 타이타늄, 지르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이제 중성자가 스케터링 하는데요.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반드시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다라고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튬 7 같은 경우 보시면, 자, 리튬 여기가 우리 예전에 크로스섹션을 살펴봤는데요. 트리튬을 형성하는 크로스섹션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리튬 6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크로스섹션이 존재하는데 리튬 7 같은 경우는 이 영역대에서만 반응을 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뉴트론이 들어왔어요. 뉴트론이 들어왔는데 뭐 실리콘이나 타이타늄이나 지르코늄이나 인일라스틱 스케터링을 해서 뭐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뉴트론 에너지가 잃어버리겠죠. 원래는 13에 보였는데 쭉 아래 떨어져 버리면 리튬 7과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 버리겠죠. 그럼 더 이상 삼중수소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뉴트론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하다. 추가 이제 뉴트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는 일반적으로는 스트럭처의 머티리얼. 블랑켓에 이제 있고, 블랑켓에 설치를 하겠죠. 내부에. 설치를 할 텐데 비어있는 형태로 뭔가 구조재를 설치하겠죠. 그 안에 이제 브리더들을 집어넣게 될 텐데. 이때 구조재료는 일반적으로는 Reduced Activation Ferritic Steel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Ferritic Steel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인데 여기서 뉴트론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Reduced Activation Ferritic Steel이라고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제가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후에 블랑켓의 재료, 핵연료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페레틱 스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게 만들어진 페레틱 스틸입니다. 그래서 뉴트론의 액티베이션을 줄일 수 있는 스트럭처 머티리얼을 보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리퀴드 브리더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리퀴드 브리더, 이 경우는 리튬이 어떤 리퀴드 형태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떤 피지빌리티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사실 아직도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또 많은 이제 연구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걸 정확하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장단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리퀴드 브리더 타입을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브리더 타입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한 첫 번째는 리퀴드 메탈이고 하나는 몰튼 솔트인데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크게 리퀴드 브리더를 이제 재료에 따라서는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료에 따라서입니다. 근데 각각에도 이슈가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퀴드 메탈을 사용할 경우 이건 리튬이나 리튬 레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는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 전달이 좋다는 이야기죠. 냉각재에 금방 열을 전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프란틀 넘버가 낮다. 그러면서 또한 프란틀 넘버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슈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HD한 파워 로스, 프레셔 로스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J-cross-B-A-N 그 다음에 리튬이 케미컬하게 또 리액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한 이슈이고요. 그 다음 리튬 레드 같은 경우에는 트리튬 퍼메이션, 트리튬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3연소 우리가 잘 회수를 해야 되는데 트리튬이 어디로 잘 퍼져나가 버리면 장치로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트리튬을 전부 다 뽑아내야 되는데 얘가 퍼메이션에서 퍼져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몰튼 솔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플립에 이거는 리튬하고 불소가 이렇게 있고요. 베릴륨과 또한 불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또는 플리나베. 플리나베는 리튬 플로라이드, 베릴륨 플로라이드, 나트륨 플로라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반대예요. 컨덕티비티가 낮습니다. 열 전달률이 낮아요. 그래서 프란틀 넘버는 또 높습니다. 반대죠. 그 다음 이슈는 주로 멜팅 포인트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이슈, 그 다음에 3연소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유치학과에서 나오죠. 프란틀 넘버. 프란틀 넘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숙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플리베어, 플리나베에 대해서 몰튼 솔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플리베어, 플리나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쿨링 타입에 대해서도 브리더 컨셉트를, 브리더를, 리퀴드 브리더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제 쿨링 타입에 따라서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쿨드입니다. 셀프 쿨드는 이 경우는 스스로 브리더가 스스로 쿨란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리퀴드 브리더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겠죠. 행렬 블랑켓을 돌고 있을 텐데 높은 속도로 돕니다. 자, 열을 제거를 하려면 천천히 돌면 안되겠죠. 빨리 돌면서 식혀줘야 되겠죠. 근데 이 브리더 자체가, 리튬 자체가 흘러가면서 브리딩도 하겠죠. 중성자를 맞아하고 삼연소도 만드는데 그러면서 빨리 회전을 하면서 쿨란트 역할도 수행하는 겁니다. 식혀주는 거죠, 열을. 그래서 바나디움 알로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리튬 자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플리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페르틱 스틸 같은 걸 사용하고요. 플리나베는 페르틱 스틸 계열로 사용합니다. 이제 어떤 구조제와 거기에 맞는 이제 쿨링을 사용하는 거죠. 브리더를. 바나드 발로이는 리튬, 리퀴드 리튬. 어드밴스드 페르틱 스틸 같은 경우는 플리베, 페르틱 스틸 같은 경우는 플리나베를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서 페르틱 스틸은 당연히 Reduced Activation 페르틱 스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Separated Cool입니다. 자, 쿨링이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경우는 추가에 브리더 자체가 쿨런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퍼렌 추가에 또한 쿨런트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헬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브리더는 천천히 도는 거예요. 천천히 돌면서 트리튬을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쿨런트가 있어서 쿨링은 쿨런트가 하는 겁니다. 아, 아마 제가 혹시 잠깐 제가 말씀 혹시 잘못 드렸을 텐데요. 세퍼레이트 쿨러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러니까 별도의 쿨런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브리더는 이게 빨리 돌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더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리튬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로우 스피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을 식히기는 역부족인데, 그러면서 삼중수소만 만들어내고 거기서 뽑아낼 정도로 돌아가고, 냉각은 따로 세퍼레이트 쿨런트를 가지고 냉각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헬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페르틱 스틸을 사용할 경우에 리튬 레드를 브리더로 사용해서 헬륨을 쿨란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페르틱 스틸을 스트럭처 머티리얼을 사용하면서 리튬을 쿨란트로 사용하면서 리튬을 브리더로 사용하면서 헬륨을 쿨란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타입입니다. 쿨링할 때세 번째 타입인데 마지막 타입이죠. 듀얼 쿨런트.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브리더 자체가 쿨런트, 빨리 돌면서 쿨런트 역할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천천히 돌아가면서 쿨런트를 별도로 두는 방식. 자, 듀얼 쿨런트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브리더 자체가 쿨런트 역할도 하고, 또한 별도에도 쿨런트를 또 두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로 쿨링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볼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를 바로 대면하고 있죠. 여기서는 굉장히 히트 플럭스가 강하게 됩니다. 이런 영역에 열을 빨리빨리 식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세퍼레이트 쿨런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헬륨과 같은 거요. 스트럭처나 퍼스트 볼 같은 데는 헬륨과 같은 쿨런트로 별도로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 아주 급하게 뭐 빨리 열을 식히지 않아도 되는 영역, 그런 영역은 이제 브리더 자체를 사용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럭처, 페르틱 스틸의 스트럭처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 550도씨 아래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템퍼레처 같은 경우는 480도 아래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그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재료에 이제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제로 사용할 때 페르틱 스틸은 550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480도 아래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리퀴드 브리더는 셀프 쿨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브리더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수소를 만들어낸 브리더존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브리더가 스스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스스로 이제 쿨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리더 역할도 하고 쿨런트 역할도 하게 됩니다. 브리더존에서요. 그리고 이제 브리더의 템퍼레이처는 스트럭처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멀 에피션시, 서멀 효과를 에피션시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세 가지 타입에 있었죠. 쿨링 같은 경우는 쿨링에 따라서 뭐 이제 마지막은 듀얼 커런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제 브리더 자체가 쿨링 역할을 한다. 빨리 돌면서. 또 하나는 별도의 쿨런트를 둬가지고 쿨링을 한다. 마지막은 듀얼 쿨런트. 브리더 영역을 이제 천천히 식히는 역할하고 별도의 쿨런트를 둬가지고 빨리 식혀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쿨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켓 시스템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켓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일단 구조체, 블랭켓의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브리더도 들어가고 뭐 멀티플라이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시키고 발전하는 개가 있겠고요. 삼중수소로 회수하는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학 안전계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냉각 발전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워터 리액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경수로와 같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행정로라고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초임기 압수, 슈퍼크리티컬 워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온과 고압의 1차 냉각수를 사용하고요. 1차 냉각수에는 이제 290에서 540도 정도 온도가 되고 25메가파스칼 정도 고온과 고압이 되죠. 그 다음에 블랭켓을 냉각하고 직접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열 효율도 이 경우에는 45% 되는데요.
뒤쪽에서 또한 이 온도에 따른 열 효율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또는 증기 발생기에서 1차 냉각수와 열 교환을 해서 이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러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냉각을 했던 걸 가지고 발전에 사용되는 방식이 있겠고요. 1차 냉각이 있고 2차 냉각이 있어서 서로 열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각 발전기는 이제 경수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중수소 회수기입니다. 여기서는 삼중수소를 우리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뽑아내야 되겠죠. 그럼 삼중수소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캐나다의 캔두 타입인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가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설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수로 같은 경우 그런 중수로 D2O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중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수로는 중성자를 캡처하면서 삼중수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중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삼중수소를 잘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수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런 삼중수소를 처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보통 전 흡착탑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헬륨 가스가 이제 흘러가면서 삼중수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랑켓 내부로 흘러가면서 삼중수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수소 동위 연소가 되죠. 뭐 얘네를 흡착하고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흡착탑에서 팔라듐 추가막을 통해 가지고 잔류 헬륨을 분리해서 트리튬을 순도가 높게 분리해내고요. 이걸 연료 순환기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회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팔라듐 추가막을 사용해 가지고 삼중수소를 쉽게 걸러내서 다시 연료 순환기, 연료 주기 계통으로 보내서 이제 다시 토카막 플라즈마 내부로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공학 안정기인데요. 여기는 블랑켓 내부에서 혹시 이 콜란트가 누수가 될 수 있겠죠.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일단 파이프에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런 게 이제 로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로스 오브 콜란트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가장 중대 사고인데요. 콜란트가 로스가 되어버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다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 안정기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런 로카를 대비해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냉각수가 증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압 상승이 되죠. 그럼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블랑켓 용기의 파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방하거나 압력 억제 탱크 장비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핵연료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항상 수행을 하죠. 그래서 가장 시나리오를 다 짜보죠. 가장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계통을 꾸리게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사고는 로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랑켓의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자, 플라즈마가 이제 이쪽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스가 있죠. 상자용 용기가 있고요. 이게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mm 정도의 작은 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은 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트리튬 브리더라고 되어 있죠. 자,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입니다. 자, 이거는 고체 형태의 타이타늄을 사용한 고체 형태의 브리더가 되죠. 자, 이런 고체 형태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1mm 정도. 이거 우리가 패블베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원자력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블베드 형태인데요. 한 8cm 정도, 6c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구슬에 이제 그라파이트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 내부에 조그만 또 동그란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카본도 들어 있고요. 이건 0.5에서 0.7mm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패블베드 형태고, 마찬가지로 핵융로에도 이런 패블베드 형태를 집어넣어서 이제 반응 단면적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리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2mm 반경이 더 줄어들죠. 자, 이런 리튬 세라믹을 다음과 같이 넣게 되고요. 또는 중성자 증배제가 여기 있습니다. 중성자 증배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색깔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제 베릴륨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죠. 저희가 냉각제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를 식혀주게 되겠고요. 펄스 볼입니다. 플라즈마를 처음 마주보고 있는 벽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냉각제가 흘러가면서 빨리빨리 이곳을 식혀주게 됩니다. 재료는 F82H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페레틱 스틸 중에 Reduced Activation 페레틱 스틸의 한 종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데모 2001 솔리드 브랑켓 개념을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고체 증식자나 중성자 증명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고요. 뉴트론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가 이거죠. 멀티플라이어. 뉴트론의 개수. 뉴트론의 한 개가 들어오면 이게 X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우는 고에너지 중성자가 들어와서 바로 반응을 해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능한 플라즈마 근처에 멀티플라이어를 처음에 놓고요. 다음에 이게 브리더였죠. 브리더는 이제 처음에 증배제를 놓고 일반적으로는 증배제 뒤에 브리더를 넣게 됩니다. 왜냐면 중성이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나 세 개가 돼가지고 막 몇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중성이 많이 들어와서 브리딩을 해주면 좋겠죠. 삼중성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증배제 뒤에 일반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또한 증배제 앞에도 살짝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증배제가 있는데 앞쪽에 좀 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반사된 애들이 들어와서 반사되고 다시 갈 애들이 또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살짝 전면에도 얇게 배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두께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음 리플렉터입니다. 뒤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리플렉터를 두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라파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성자 가사가 반사돼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응할 수 있게. 반응을 못하고 나가면 다시 반사돼서 돌아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냉각관과 냉각패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냉각관이나 냉각패널들 있죠. 그래서 증식제나 증배제, 구조제와 중성자에게 반응을 하겠죠. 여러 가지 반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발생한 열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재료를 어떤 온도 범위로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증배제로 베릴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서의 공전성, 고체 증식제와 공전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베릴륨을 사용했죠. 그럴 경우에 여기 칸막이도 사용을 했죠. 서로 분리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륨가스를 보내면서 이제 만들어진 트리튬을 뽑아내게 됩니다. 헬륨가스를 쭉 흘려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고체 브리더에서 만들어진 이 삼중수를 뽑아내게 됩니다. 자, 퍼스트 볼 말씀드렸죠. 플라즈마를 바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냉각제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이 블랑켓 용기는 제작하거나 원격으로 우리가 이걸 보존 또는 수리하거나 그 다음에 전자기력 이 토카막이 항상 자기장에 걸렸기 때문에 커런트 걸리면 J+B 포스가 생기게 돼요.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소형 형태로 모듈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듈로 만들어서 이걸 여러 개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손상 일부분 빼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다이버트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모듈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자, 이건 아까 일본의 타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액체 타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파워플랜트 이제 컨셉츄얼 스터디에서 나온 모델 C인데요. 듀얼 쿨런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쿨런트가 두 가지죠. 보시면 이렇게 스트럭처가 있고요. 퍼스트 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는 두 가지 사용했는데 ODS강, 그 다음에 여기는 유로퍼라는 Reduced Activation Ferritic Steel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재료를 또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리튬 레드가 흘러갑니다. 자, 보시죠. 리튬 레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이를 리튬 레드가 가고 있습니다. 자, 액체 증식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삼중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헬륨이 이제 들어갑니다. 헬륨 냉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리튬 레드가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쿨란트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헬륨이 이제 냉각제, 그 다음에 리튬 레드가 또한 냉각제로 사용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듀얼 쿨런트 형식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쉴드는 여기 있습니다. 쉴드가 여기 있어서 중성자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쉴딩이 블랑켓의 거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